반갑습니다. 네. 와, 눈에 실핏줄 터져갖고, 예, 왼쪽 눈 여기에 실핏줄 터지고, 눈두덩이에도 실핏줄 터졌어요. 예. 왜 이렇게 피곤해 죽을라 그러지? 아, 잠을 많이 잤는데도 그러네. 저, 다른 거안 하거든요? 다른 거 일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 잠만. 아, 근데도 몸이, 예. 바이크 안 탔어요. 오늘 비 왔잖아. 뭔 바이크 탄 노야. 날씨도 모르나, 전마는. 아씨,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은 왜 저러나 싶어. 전국에 비 오지 않았어?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늘도 꼴리톡에 자리해도 에이, 되겠습니까? 장통이 어서 온나. 반갑다잉. 뭔 소리야? 낮에도 비 오고 그랬는데. 잘 잤어요? 피로가 좀 풀렸어요? 예, 아, 근데 이게 나는 좀 내가 뭐좀 피곤하다. 잠 많이 잠을 자도 자도 막 졸리다 이러면은 막 갑자기 간수치를 검사해보라 그러고. 예, 너무 자 의학적으로 가버리니까 나는 좀 이제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몸이 좀안 좋다, 피로하다, 감기 걸렸다. 이런 말을 못 하겠어. 얘기하면 바로 의학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아, 이어폰. 그거 많이 팔렸다대. 난 생각보다 난 진짜 여러분들이 어제 솔직히 내가 어제 라이브 커머즈 한다 그러니까 누가 사냐고 저거 샀다가 폭발하는 거 아니냐고 폭발물이냐고 하면서 그딴 얘기를 해갖고 막 중국산 사면은 폭발 일어난다 이러면서. 대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해버리니까 웃을 게 아니야! 웃을 게 아니야! 웃지 마. 웃을 게 아니야, 진짜로. 그런 얘기 때문에 광고주 분들이, 뭔 말인지 알지? 응. 그랬단 말이야. 걱정을 많이 하셨었대. 방송 시청자, 그,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뻘르르르 소리 지르지 마서 뻘르르르르 막 폭탄 얘기하고 저거 괜히 저 샀다가 집에서 터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세상에 이게 몇 암페어짜리라고 이게 터져. 기본적인 그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1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어제 새벽에 잘 잤어? 네, 마우스 한 번만 줘보세요. 왜요? 유료 광고 뭐 지금 본인을 파시는 거예요? 그뺄줄 아세요? 유료 광고 파? 네, 안 되네. 뺄줄 알아요? 유료 광고? 일로 와. 일로 와. 아, 일로 와. 아, 진짜. 속옷을 안 입어서. 아, 속옷을 안 입어서? 좀 입고 야, 이렇게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야. 속옷 좀 입고 다녀. 아니 옷을 입었잖아. 잠옷이라서. 아니 저기 방송 설정 가보세요. 방송 설정 누르시면은 아니 위에 저기 종료 밑에요. 종료 바로 밑에요. 여기 화면 보시면 유료 광고 빼는 거 있어요. 보이죠? 밑에인가? 예, 이거 형은 빼고 댄스도 안 종료. 입으면서 확인했어. 네. 이거 때문인 거야? 네. 예빈아, 와서 인사해, 그래도. 가리고. 응, 일로 와. 일로 와, 야, 진짜로, 괜찮아. 나 일로 와. 지금 문 오, 내 방, 잘 나오는 거 알잖아. 완전 왜. 나 아, 일로 뭐 오라고, 아, 자가지고 형실에다가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운영자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아, 근데 어제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좀, 아, 족박았다. 안 그래도 어제 방송 분위기 개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약발광으로 입문했는데 20살에 회사에서 월급 받은 돈으로 몇 푼이라도 보냅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모티콘 줘요. 아, 그래. 본론이 확실하구나. 아, 300개 고마워. 연애하는 코트야.
땡땡 하는 코트 이런 거 좀 닉네임 하지 말고 그냥 좀 통일성 있게 우리도 저 팬닉 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닉네임들 땡땡 하는 코트 이런 거 다 빼버려. 그 이상한 코트도 많 이상한 코트들도 많더라고. 올려 주신 거 보고 용담으로 다녀왔어요인. 어디? 구글 올려준 거. 아 저기 하마이 라이딩지도. 어허 그래 잘 갔다 왔었다면 다행이네. 아무튼 그래서 그 진짜 걱정을 했었는데 제품이 진짜로 좋았어요. 제품이 리얼로 좋았고 솔직히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아까 했던 그 방송 라이브 커머즈에 나왔던 행동들은 전부 다 찐으로 나왔던 행동들이고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요거는 진짜 뭐 난 좀 중국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 솔직히. 우리가 가성비라는 어떤 그런 저 획일화되어 있는 어떤 그 그거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 가성비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이거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14원을 내고 저 뭐야 충전 패브릭 고속 충전 케이블을 주고 회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알리가 우리나라도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솔직히 알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알리 쓴 사람들이 점점 점차점차 더 많아지면 난 미리 이미 쓰고 있었고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좋다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짝탱이도 많고 품질적으로 그렇게 좀 완벽하지 못한 제품들도 많고 근데 AS 제도도 너무 그 뭐야 환불 제도도 너무 화끈하더라고. 직접 제품 테스트 해본 거 신의한수였다. 강분을 좋아했을 걸.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저 가방 같은 거 받고 그랬는데 지퍼 쪽에 살짝 옆에 칼로 찢어진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씨발 알리 이거 쓰레기네 이랬는데. 환불 어떻게 해야 되나? 냅뒀어 그냥. 근데 뭐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게 오더라고 알림으로. 그래가지고 아니 만족 1도 안 해 개새끼야 하면서 만 몇천 원을 주고 샀다고 내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할지라도 제품이 그지 같은 게 와버리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불만족 눌렀더니 혹시라도 환불 신청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환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와갖고 그 택배로 가져가고 새로운 제품을 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보내버려. 일단 보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네 써라 그냥 그거야. 졸지에 같은 물건 두 개가 생겨버린 거지. 교환 맞아 교환. 안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약간 좀 쿠팡도 악용하는 새끼들 많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악용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더라고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본력이 얼마나 크길래 이 알리에다 많은 사람들을 유치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나는 좀 솔직히 소름 돋았어. 중국 자본이 이렇게 무섭구나. 차이나 머니가. 그 여러분들도 알리 빠지면 알리만 계속 보게 될걸. 난 이제 알리의 무서움을 알아 나는. 왜냐면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이 대기업 쪽에서 건들질 않아. 중소기업 쪽에서도 뭐 크게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 순전히 그 기능만 하는 제품. 근데 볼 게 너무나도 많은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서큘레이터라고 한다면은 선풍기는 조금 덜 시원할 것 같고 조그맣고 디자인 이쁘고 바람 멀리 내보내주는 서큘레이터. 그러면 그 서큘레이터를 봤을 때 이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이제 바람을 내보내주는데
자기네 제품 프로페일러를 뭐 이중으로 써서 바람을 더 멀리 보내주고 더 조용하고 제품이 뭐 날개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자기네들 막 제품을 겁나게들 홍보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엄청 이게 크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데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 이런 것들 알리에서 치면은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 하면 뭐야? 마우스 하면 로지텍이지. 그러면은 사실 로지텍을 많이 사게 되고 로지텍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낮은 걸 사게 되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대기업에서 건들지 않는 그런 제품들 같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들인데 내가 솔직히 쳐봤어. 내가 뭐 올려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쳐봤는데 씨발 13,000원 차이가 나더라니까. 아예 똑같은데 13,000원 18,000원 차이가 나버리더라고. 네이버에서 친 거랑 비교해서. 그러면은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한국 국내에서 유통, 이게 중국에서 왔을지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제품을 써야지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애국심을 거기다가 투영시키나? 아니지. 중국에서 팔아? 알바노? 바로 구매해줄게. 18,000원? 돈 존나 싸네. 알바노? 바로 구매해줄게.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리가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해. 그냥 광군제라 그런 거 아니라, 아니야. 광군제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다 떠나갖고 내가 많은 제품들을 구매해봤지만 그렇더라고.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 알리가. 배송 두 달 걸린다고 한 거는 네가 뒤통수 후려 쳐맞은 지 두 달 걸린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두 달째 안 맞아서 그런 개소리 하는 것 같아. 중국이 어디냐? 중국이 북한인가 바로 중국이야. 거기서 보내는데 뭔 2주 뭐 두 달이 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시키고 나서 5일 뒤에 오고 7일 뒤에 오고 길어봐야 2주 뒤야. 그리고 그 물건 자체도 판매자가 아직 주문했는지 안 했는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그리고 예상 배송 시간이 다 떠. 근데 그 예상 배송 시간보다 한참 빨리 오더라. 아, 나 너무 많은 걸 알려준다. 이거 이제 아 개빡치네. 아니 며칠 전부터 계속 프릭샷이 하루에 한 번씩 튕기네. 미치겠다. 왜 이러지? 왜 씨발 프릭샷 왜 이래? 녹화를 하지 말아볼까 그냥?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튕기는 거야 짜증나게. 응? 아, 프릭샷이 제일 문제다. 다시 코트 형 짱짱맨. 고마워. 프릭샷이 뭐가 이렇게 뭐 내가 뭐 자원을 많이 쓰나? 초보 지성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컴퓨터 자원을 많이 쓰나? 그냥 켜놓기만 했는데 지 멋대로 팍팍팍 튕겨버리니까 존나 열받으려 그러네.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아무튼 뭐 알리 좋고 뭐 쓰실 분들 쓰시고 오늘 이거 사신 분들은 뭐 횡재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거고 막상 써보시면은 씨 만 원도 안 되는데 괜찮네 하시긴 할 거예요. 예, 좋긴 좋더라고. 싸고. 그러게 이거 위에 시간도 이상하네. 됐다. 어, 한번 건드려주니까 잘 되네. 괜찮더라고요. 어, 맞아. 뭐 내가 진짜 알리에서 떼갖고 한국에서 따로 팔아도 될 정도야. 근데 이제 조금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은 야 이거 검색해보면 알리에서 똑같은 게 이렇게 싸게 파는데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는겨? 뭐 네가 거기서 하든가 난 거기서 떼어가지고 어? 내 유통비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존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방송 뭐야 이거 방송 시간 뭐야 이거 방송 시간이 아니라 방송 시간 들면 안 되고 어 전체 시간으로 아 됐네 됐네 어 알리가 그렇게 좋아요? 아 이게 좋긴 좋아 좋으니까 얘기한 거고 나도 방송 장비 뭐 이거저거 사려고 해서 들어갔다가 신세계를 경험했지 야 이게 이 가격에 판다고? 아, 좀 병신 같을 것 같은데 막상 시켰는데 그냥 돈 버리는 셈 치고 시켰는데 괜찮더라고. 알리 얘기는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랄프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 내가 방송할 시간에라도 네가 좀 와가지고 같이 출퇴근하는 거 어떻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좀 근무 시간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러는 거야 또. 그래서 어, 좀 얘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랄프가 이제 근무하면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내가 또 따로 사가지고 여기다 배치시켜 놓는다면 그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뭘 알고 돈을 더 쳐줘야지 뭘 알고 걔 막노동이라 그러 나가 나는 오늘부터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쥐약 처먹은 새끼들은 내가 오늘부터 그냥 싹 다 쳐내려고 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할 그 지금 형편이 아니야. 내 지금 형편이 뭐냐. 어쨌건 어제 오프닝 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멘탈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방송하면서 한 번도 지금 뭐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멘탈이 나가본 적이 없었고 방송을 하면서 어 내가 왜 이렇게 병신 같지? 라는 막 자책을 하게 됐던 날이 어제가 어제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던 날이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진짜 어제 근데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너무 이 내가 웃어준 게 죄인 것 같기도 해 어. 내가 웃어주고 그냥 막 이렇게 했더니 그냥 뭔 개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악화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악해지는 거야 처음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방송 이렇게 조용히 보다가 채팅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나도 채팅을 하는데 어떤 새끼는 채팅을 되게 사악하고 악랄하게 해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막 웃어줘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해야 어 웃긴가 보다 나도 관심 좀 끌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 조금 시게 얘기를 해 그랬는데 별로 내가 봐주지도 않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점점 더 채팅을 칠 때 좀 과감 없이 막 그렇게 해버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니까 어 적시적소에 그냥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좀 그런 드립을 치고 그러면은 하겠지만은 모두가 그렇게 거의 돼버리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정신 나간 놈들은 싹 다 그냥 내보내려고 하고, 그 시발점이 아까 라이브 커머즈 하기 전에 30분 정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제 방송에 그 너무 큰 영향을 줬던 반이 쳐냈어요. 블랙을 했고, 방송하는데 이제 방해되는 인원들은 그냥 가감 없이 좀 쳐내야겠다. 아직도 블랙한 사람이 100명이 안 됐더라고. 반이 쳐냈어. 반이 쳐냈고, 복사 강의도 쳐낼 거야. 왜냐? 글을 열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나가. 그리고 뭔 말만 했다 하면 막 부정적인 채팅 치면서 막 이 굉장히 좀 어두운 새끼들 있잖아. 음흉하고 음침하고 그런 애들을 좀 쳐내야 될 것 같아. 걔네들이 내 방송에 독소 같은 애들인 것 같아. 미련 없이 가감 없이 쳐내야 될 것 같아. 걔네들은 어차피 돌고 돌아 코트야. 왜냐? 지 그렇게 받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에서 너무 설치고 다닌 거지. 노폐물 같은 놈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팬들 막 말리고, 성지 합창단 몇 시 시작하나요, 형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애들을 막 말리고, 어떤 어느 순간부터 애들한테 야, 왜 그러냐 하면서 자꾸 회유하게 되고, 이게 지금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어차피 그 새끼들 볼방송 없고, 그 새끼들 딴 데 가봤자 사람 취급 못 받아.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전두엽 망가진 개소리 짓거리는 거를 지 인생의 낙인데,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어느 방송 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맞출 거 아니면 꺼져.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멘. 오늘의 이수도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음지압 창단 나가. 너 같은 놈도 나가. 나가. 필요 없는 새끼들은 나가. 아무 짝에 도움 안 되고 필요 없는 자식들. 오히려 독인 놈들. 오히려 독인 놈들. 모래주머니들 나가. 그게 맞아. 그래야 내가 방송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덕포동 100개 너무 고맙고.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젠 나도 잘못이 좀 많아서 미안해요. 아니야, 여러분 잘못한 거 없고, 내가 중심 못 잡은 게 내 잘못이야. 이 씨발남들 이제 가만둬. 개 새끼들이 자꾸 봐주니까 지들 놀이터인 줄 알아. 건방진 새끼들. 형님 현생 살다 왔습니다인. 항상 화이팅. 아니 막말로 봐봐, 지들이 뭐 풍선을 쏴 뭘 해? 그냥 시덥잖은 개소리 짓거려가지고 내가 웃어주면 그게 즐거운 새끼들이잖아. 불쌍한 애들이야. 근데 내 말 안 들을 거면 꺼져. 많은 거 바래? 예의 지키라고 할 때, 그리고 눈치껏 행동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눈치가 1도 없어. 사회성 없는 새끼들. 이제 나가. 필요 없는 새끼들. 형님 칼을 꺼내드시죠. 덕포동 100개 고마워. 이거 시청자 탓하는 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내가 보니까, 나무에도 그 수액 빨아먹는 중국산 매미들 있잖아. 그 새끼들 쳐내야 돼. 한두 마리 붙으면 몰라. 근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빨리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내 생각에서. 아, 눈치 없는 애들. 아, 그리고 내가 진짜 지금 얘기할게.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매니저들한테 획일화돼 있는 어떤
강퇴 시스템을 내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매니저들은 눈치 없는 새끼들 잘라. 눈치 없는 놈들은 잘라. 눈치 없다는 게 더 포괄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해서 무슨 소릴까 하지만, 굳이 뭐, 성지합 창단 지금 어차피 할 거고 저기 한데 앞서가는 새끼들, 그리고 막 눈치 없이 막 너무 뜬금포로 헛소리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잘라야 돼. 진짜 자르고, 단어 선정 표현이 적절치 않은 애들, 상황에 적절치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쳐냅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야야 돼지 시발년아 미스테리 해줘. 저렇게 쏘면서 하면은 면제권을 잠깐은 줄 수 있어. 저렇게 쏘면서 하는 애들은 면제권을 조금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 유료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류를 얘기하면, 솔직히 시청자 한 명 딱 집어서 얘기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나르는 사슴이라는 애 있지. 그런 애들 음흉하잖아. 음흉하고 막 그런 애들이잖아. 뭔지 알지? 내가 뭔만 얘기했다, 그 악질 새끼들 있잖아. 뭔 얘기만 했다 하면은 그런 소리 하는 애들. 음흉한 건 네 저 보너스 제 있지. 방금 채팅창 올라왔고 안 묻혔는데 분량 내 손으로 할게. 저런 애들 철저하게 걸러내. 그게 맞아. 저런 애들 저 내 보내야 돼. 내가 가만히 냅뒀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 야, 너 말 좀 좀 저기 해라. 너 좀 거슬린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 지랄해. 정신병자 새끼도 아니고 막 헛소리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방송에서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게 좀 답답하네. 행동 양상을 어떻게 그냥 뭐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구멍 찾는 코트도 닉네임 쳐 바꾸고 와. 꺼져 너도. 꺼져버려. 해님 오늘 비가 억수로 오네. 예. 방송 파이팅 코만 건들지 마 개이들아. 아이고 우리 세아가 100개 고맙다. 전국 일주 잘하고 있냐? 전마 바이크 타고 전국 일주 하고 있어 지금. 단톡방 막내. 형님 힘내십시오. 힘 내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이제 좀 가지치기 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단톡방에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바이크 단톡방 250cc도 받아주시나요? 예, 받아주는데 바이크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얘기 꺼냈긴 했지만. 인천 물 잠겼던데 비 얼마만큼 오고 있냐? 비 엄청 많이 왔던 것 같아. 뭐, 예. 무지하게 왔던 것 같더라고. 형은 블루투스 이어폰 못 써? 나 안 써.
죄송해요. 예. 네. 아니 이거 김장훈 짱팬 그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 아니야? 어? 맞지? 뭐야 이거 왜 영상이 안 나오냐? 아 잠깐만. 어. 아 씨발. 아니 그 우리 방에 그 사람 있는 것 같아. 그 김장훈 짱팬. 스투훈 짱팬? 몰라? 내가 이 사람 보면서 김장훈 연습했었거든. 여기 있네. 이 사람이 연습한 게 있어. 김장훈 소리 잘 내는 법 해갖고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존나 웃기더라고 들으면서. 이건가? 해놓고 김장훈은 닭소리만 내시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존나 웃기더라고. 존나 웃겨. 맞는 것 같아 김장훈 장팬. 자 이제 32분이네 이제 시작해야겠네. 장통여친 30세기 고마워. 아우 내 똥말이 없네. 큰일났네. 큰일났다. 똥말았다. 어떡하지? 그래. 제목이 떠나보낼 준비해둘 걸 그랬었나요? 맞죠? 이만별 씨 노래 떠나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 많이 보고 싶어. 됐다. 아니, 아니. 많이 보고 싶어. 요 라이브 영상 있네요.